2022년 코비가의 첫 번째 뉴스는 2022년 매화 시기가 작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매화로 가장 유명한 광양의 매화마을로 떠나봤는데요. 봄의 전령사라고 알려져 있는 매화의 개화 상태는 현재 어떤지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아직까지 매화들은 개화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많은 매화들이 아직까지도 피지 않았고, 특히 하늘에서 봤을 때도 아직은 이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광양에 매화마을을 다녀왔었는데요. 같은 장소를 찍어보았을 때 현재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개화 상태가 재작년과는 많이 다른데요. 또 다른 장소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올해는 매화의 개화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매화의 경우는 밑에서부터 조금씩 피고 있더라고요. 날짜상으로는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눈에 봐도 다른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정도까지 개화가 늦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양을 방문하시면 홍매화는 빠르게 피고 있어서 색깔이 화려한 홍매화는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하얀색 매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도 화려한 색의 홍매화만 가득 보이는 매화마을의 전경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날씨가 춥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모든 꽃들이 작년보다는 개화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다고 하니 실시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화를 보려고 떠나시는 분들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방문하신다면 정말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양 매화마을의 개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